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온 청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젊은 나이신데 귀촌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고향은 인천인데 제가 원래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음식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음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농촌에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밥을 얻어먹으면 정말 제대로 된 시골 음식을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했어요. 무전여행을 했었는데 그 여행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이 좋아지게 됐고 배낭여행을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갔더니 아 수도권 진짜 답답하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방으로 내려가 봐야겠다 해서 저 나름은 단계적 귀촌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경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시골에 한번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많은 귀촌지들 중에서 경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경주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경주가 다른 도시랑 다르게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아마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주에 오면은 뭔가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잠깐만 한번 살아볼까 해서 왔다가 지금 한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귀촌 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 시골 생활 정말 좋다 이렇게 느낀 점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는 공기가 좋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인천에 살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경주에 왔을 때 공기가 진짜 다른데? 라고 느꼈었고 제가 살았던 데가 산내면이라는 시골 지역인데 사실 여기 경주 시내랑만 해도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게 제일 좋았었고 뭔가 시골에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음도 없고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시골 내려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제가 살던 데가 텃밭이 앞에 있었는데 농사를 해서 제가 무언가를 작물을 키워서 먹는다는 게 그렇게 큰 즐거움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뭐 가족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같이 제가 막 수확한 작물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고기도 꺼먹고 가지도 꺼먹고 옥수수 꺼먹고 네,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귀촌을 하시면서 공부도 이것저것 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한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불편한 점은 제가 살던 집이 단열이 안 돼 있었어요. 겨울에 너무 춥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난방을 떼고 살아도 이게 등은 따신데 코가 시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예 이불 밖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추웠었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웠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촌을 하면 다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수익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유튜브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직장 때 모은 돈을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버티다가 보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조금은 유튜브로도 충분히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전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유튜브 말고도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수익 활동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농사 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살았던 시골에는 진짜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특별 활동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강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어렵게 선택한 귀촌을 정리하고 다시 시내권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점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했나요? 제가 살았던 시골이 시내랑 좀 멀었어요. 한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도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하겠다 해서 경주 시내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이게 40분을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출퇴근이 좀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실 1시간이 너무 당연한 건데 차를 타고 3, 40분 가는 건 진짜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시내로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된 친구도 경주 시내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쪽을 정리하는 게 지금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쉽진 않아요? 많이 아쉽죠. 근데 저보다 아쉬워했던 거는 주변 사람들이 더 아쉬워했어요. 아 이제 놀러 갈 데 없구나. 고기 먹으러 갈 데 없구나. 요즘 지자체에서 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엄청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사실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제가 시내에 살면서 시골로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보면 정말 청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한테는 지원을 해주는데 같은 지역 내에서 도시권에서 시골로 들어가는 거는 지원이 아예 없더라고요. 맞아.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지역을 잘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거기 지역민들인데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PR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지원해주세요. 아, 경주시도 지원이 필요하고 모든 지역에서도 지역민 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오신 거잖아요. 원래 고향은. 근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되게 고마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밖에 있는 물고기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다가 네네. 정작 자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또 딴 데로 내보내는 맞아요. 어떤 상황이 되겠네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랑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떠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 이거는 경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아마 뭐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도 다 이런 식일 거거든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서로 막 경주니 안동이니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네. 맞아, 맞아. 서로 맡기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우리 지역 혜택 줄게. 너네 고기 좀 혜택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이네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귀촌 하실 때 그때 시골집 월세셨죠? 네, 월세로 샀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귀촌 하실 때 월세나 전세 이런 거 추천하세요? 아니면 매매로 추천하세요? 저는 무조건 월세나 전세로 살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일단 매매를 하게 되면 시골집은 판매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꼭 살아보시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기 전에는 그냥 로망만 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살이가 너무 좋았지만 이런 점은 좀 내가 보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시골 살면서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추후에는 제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도시총각님처럼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는 젊은이들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건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꿀팁. 제가 로망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이 로망과 현실은 다르다. 네,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런 공부 없이 그냥 생각만 하고 바로 구하고 들어갔었는데 조금 알아보시는 것들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디서 알아보고? 생각보다 이렇게 뭐 귀농귀촌 뭐 지원만 쳐도 검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달그닥 TV. 네. 아 그렇죠. 달그닥 TV 유튜브에 달그닥 TV 또 검색하시면 정보가 제일 맞아. 빨리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너무 검색을 하시다가 겁을 먹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겁먹는 거는 네, 행동이 어렵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농촌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 시골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농어촌에서 저런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에서 온 총각님이랑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젊은 분이 이렇게 시골로 와서 뭘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을 때 오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도시에서 온 총각 채널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귀촌 생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